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투자 포인트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와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불패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 장세 속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호석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이 외국인과 수급 상황 살펴보기 앞서서요. 이 코스피 시장 쪽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점 알려드리고요. 1위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외국인과 또 기관들 동시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2위인 대한전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조선 테마 강세 속에 오늘 삼성중공업 3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쌍용 이 CNE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로 조금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외국인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와 OLED 강세 속에 오늘장 LG 디스플레이도 외국인들이 5위로 좀 종목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1위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현재 또 라운텍도 2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요. 이 바닥을 다진 반도체주 기대감 속에 오늘 라운텍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대창솔루션은 이 방산 섹터 강세에 함께 남북 경협주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 속에 대창솔루션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4위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인들이 21만 주 넘는 대량 순매수를 좀 넣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보전 제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종목명과는 좀 상이하게 반도체주로 조금 묶여있는 종목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관련 내용 이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OLED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좀 순매수세 들어가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OLED라는 것이 이제 LCD 기존에 사용했던 게 LCD죠. LCD 비해서 OLED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선명한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개를 기술적으로 차이를 둔다라고 하면 LCD는 그 색깔을 내는 소자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뒤쪽에서 불을 쏘아주는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OLED는 소자 자체가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빛이 그냥 나와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OLED라는 것이 더 이제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더 상용화되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OLED가 대형 패널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세트 업체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OLED보다는 LCD를 조금 더 활용하는 뭐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향들 자체가 최근에 조금 더 바뀌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있을 건데요. 애플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출시하게 될 그 아이패드에 이제 아이패드 2종에 이제 OLED 패널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 분기점이 될 겁니다. OLED 시장이 소형이죠. 소형 OLED LED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던 배경에는 애플이 이제 아이폰 X였거든요. 아이폰 10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탑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었거든요. 2017년에 출시 이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업체는 삼성전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침투율이 대략 이제 삼성전자만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차용을 하게 되면 OLED 디스플레이를 차용을 하게 되면서 중국 업체들까지도 따라오는 경향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OLED가 대중화되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죠. 패널 업체들도 OLED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반영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2분기에 이제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에 LCD로 만들던 라인을 OLED로 바꾸는 과정에 있거든요. LCD가 당연히 판매량 자체는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마진도 낮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LCD 사용 비중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는 OLED를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CD에서 이제 OLED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였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런 이 구조조정의 효과가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수익성이 좋던 LCD를 이제 OLED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익성 자체가 조금씩 나빠졌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간극이 좁아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IT OLED 시장이 이제 확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아이폰 X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었고요. 중형 패널, 중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이제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2026년에 이제 맥북에도 마찬가지로 OLED 패널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2026년이냐가 중요한데요. 맥북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있을 건데 이 업체들이 이 이제 OLED를 출시하던 시점, 이 OLED를 양산해서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시점이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공급이 얼마나 따라오느냐가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그 공급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증설에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시장에서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 이제 낙수효과죠. 그 밑에 소재라든지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한 가지 정도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 이제 IT OLED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은 그 전장, 그 자동 EV용 전장에도 이제 OLED 패널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OLED 패널의 시장 침투율 자체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고 늘 이제 기다리게 하는 주식이지만 지금은 체질 개선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매수가는 이제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6,000원대에서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조금 거쳐서 15,000원대부터 분할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지지선 이탈하는 121선 이탈하는 가격인 13,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아무래도 애플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와 OLED 시장 좀 살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봄바람을 좀 탄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승 탄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 15,000원, 목표가 18,000원, 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라온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온텍, 이 반도체 업황 좀 바닥을 다진다 이런 기대감 속에 라온텍도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로 좀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을까요?
네, 우선 라운텍 뭐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팹리스 업체고요. 제가 조금 더 주목한 것은 이제 그것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저희가 사용하는 X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설계할 수 있는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라운텍 같은 경우 XR 기기가 이제 아직까지 표준화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애플, 구글, 소니까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디스플레이를 XR 기기를 디바이스를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운텍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웨이퍼에다가 이제 그 LCD를 이제 입히는 과정이 있어요. 실리콘에 LCD를 입히는 건데 이거를 LCOS라고 부르거든요. LCOS에 대한 이제 200여 개 회사의 그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제 LCOS가 어디 사용되냐면 그 XR 기기 중에서도 AI 기기,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기에 사용이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한데 바깥에서 실내에서 그 증강현실 기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기 사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LCOS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런 XR 기기들이 이제 많이 양산된다,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판매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XR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라운텍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XR 기기의 이제 그 마이크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다들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주변에 XR 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대중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대중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가격이 낮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2021년부터 메타에서는 이제 오큘러스, XR 기기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 가격을 많이 낮춰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화되진 않았지만은 대중화에 대한 그 이제 필요성도 기업들에서 납품하는 기업들에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라운텍 같은 경우에 오늘 가격 조정이 조금 큰 편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뭐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운텍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이쪽으로 열려있는 정고점 부근인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그 지지 매물대를 이탈하는 가격인 6,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 XR 디스플레이 양산 기업이기도 한 이 라운텍 오늘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장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8,400원 선 부근에 좀 머물러 있는데 매수가는 8,000원 정도로 좀 잡아주셨고요. 또한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2시 기준으로 좀 책정이 됐고요. 1위 삼성전자, 앞서 좀 외국인과 함께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실적을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세 오늘 들어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는 덕양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하나솔루션, 앞서 1부에서도 좀 살펴보셨죠. 이 신재생 에너지주 강세 속에 오늘 하나솔루션 기관들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항공주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TUA항공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우리 금융지주 금융권에도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 우리 금융지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바로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이 자사게임의 중국 진출 본격화 소식을 좀 알린 상황 속입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NST 52주 신고
효과를 좀 경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3위는 테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에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현재 이 각광받고 있는 좀 종목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원택은 현재 15%대 급락세 보이기도 하지만 기관들이 오늘 매수세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이렇게 기관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이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공주들 뭐 여행 수요 또 여객 수요 뭐 그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자 그런데 오늘 티웨이 항공에 좀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TA 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재수죠. 그러니까 항공기 보유대수 기준으로 하면은 제주항공에 이어서 국내 2위, 그다음 시총 기준으로 하면 뭐 제주항공, 진에어 이어서 한 3위 정도 되는 저가 항공사 LCC 업체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부르죠. LCC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LCC 업체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 이유는 결국 굉장히 심플합니다.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이게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당연히 저비용 항공사니까 기왕 여행을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아끼는, 비용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비용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한다든지 전자여행 허가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든지 정부에서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다음 달에 이제 내부 규정을 개정해서 한 5월 정도부터는 이제 무비자 환승 입국 재허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으나 34개국에서 입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환승을 할 경우 한 30일까지 최대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말인 즉슨 이제 관광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크로 불확실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여행을 많이 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행객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1분기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가 전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한 44%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본다면 결국에는 여행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TA 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들에게는 유리한 입장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여행 수요가 탄탄하다는 말은 반대로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선 운임 자체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보통 P와 Q라고 얘기하는데 P 가격, 그러니까 여행사가 여행에 대한 항공사 티켓에 대한 비용도 가격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Q 여행객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항공비 가격도 올라가고 여행객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이제 환율 효과도 생기면서 이제 비용은 오히려 절감이 되고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익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TA 항공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반영된다라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 부분이 있어 습니다. 결국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현재 매물대가 3,000원대가 매물대 지지선으로서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3,000원대 분할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우선 이제 전고점 부근인 3,400원, 손절가는 이제 120일선 이탈하는 가격인 2,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해외 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라 LCC 업종이 조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행 업종에 이 무비자 입국 규제 등의 정부 정책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전망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TA 항공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 분할 매수 관점 좀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가 3,000원대, 또 목표가 3,400원, 손절가는 2,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 중
SNS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데요. 현재 기관들이 담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SNS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거죠. 이제 반도체용이나 디스플레이용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이 이제 포토마스크의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건데, 이 포토마스크라는 게 이제 유리에다가 이제 회로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회로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 이제 회로가 이제 새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심플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미세한 공정에서 이제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 그만큼 더 블랭크 마스크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주로 이제 이 분야를 일본 업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국산화에 성공하고 2021년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또 파운드리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포토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포토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죠. 결국은 파운드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요. 파운드리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공정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며 그런 이제 미세공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SNS텍 같은 기업들은 분명히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다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EUV입니다. EUV는 조금 더 미세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EUV 장비 자체는 ASML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노광 장비 한 대당 한 2천억 정도 하는 고가 장비거든요. 결국에 EUV 장비가 정밀도가 굉장히 크게 요구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V용 부품을 현재 만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인증을 받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면 SNS텍의 가치 자체가 그 기업 가치 자체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겠죠. 당연히 기존 사업도 잘하고 있고 EUV용 부품도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치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받는 것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K칩스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고 그 와중에 기술적으로 후공정 업체들이죠. 미세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후공정 업체들이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종목 접근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4,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권유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2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 블랭크 마스크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또 매출도 조금 좋게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34,000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29,00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종가 베팅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스 종가 베팅은요, 영엘리서치 최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종가 베팅 좀 이어가기 전에 불과 이틀 전입니다. 29일 네. 공약주로 좀 제시해 주신 KG스틸이 고가 기준으로 7%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어쩐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네. 다음 주에는 좀 시세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 일단 좀 빠르게 좀 나아준 부분들이 야. 결국에 철강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됐던 부분들 쌍용 이슈가 또 오늘 예, 나와가지고 4월 초에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상장이 즉시 좀 들어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됐던 부분들로 지금 판단이 들고 사실상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시했던 게 한 12,000원대 정도 건이었습니다. 네. 그 건까지는 여전히 지금도 저는 홀딩 유지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현재가가 10,030원 선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도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좀 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금도 계속 좀 상승폭은 좀 살아있고 네. 워낙 지금 저평가 국면입니다. 이럴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좀 스윙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4%대 조금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는 10,000원 선에 조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팀장님께서는 목표가 12,0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주가 상승 탄력 계속 이어나간 경기 민감 섹터 묶여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KG 스틸 지난주에 조금 담지 이틀 전에 네네네. 담지 못하셨던 분들 다음 또 매수 포인트 타이밍은 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타점입니다. 네, 네. 지금도 충분히 매수 타점이고요. 네. 지금 중장기평 안에서 계속 움직여 준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네. 조정 부분으로 거의 다 또 나왔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짧게 보는 경우는 좀 차트상으로 좀 짧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좀 보여지겠지만 중장기적인 좀 흐름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보면은 네. 여전히 시세가 한없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조금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KG 스틸과 함께 오늘장 함께 또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갈 네네네. 만한 섹터와 종목들 좀 공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섹터를 키워드 힌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 종가 베팅 섹터 바로 피부 미용 수요 기대가 조금 되고 있는 섹터인 것 네네네. 같은데 피부 미용하면 당장에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도 막 떠오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피부 미용 뭐 이런 거는 기대해 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게 해외로 봐야 될지 또 국내로 봐야 될지도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이제 피부 미용에서도 굉장히 좀 포괄적인 범위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인위적인 보톡스나 필러 쪽의 시장이냐, 혹은 네. 스킨케어 쪽 시장이냐 맞네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지는데 일단 스킨케어 쪽 같은 경우가 산업군 자체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은 초기 시장입니다. 네,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커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지금 보톡스나 필러 쪽에 대한 사업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워낙 판매 매출도 굉장히 좀 좋고요. 네. 그리고 좀 이미 판권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유지력도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킨케어 쪽보다는 보톡스 뭐 네네네. 이쪽 미용기기 쪽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세계 시장 K-뷰티 네네. 너무 강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마스크 해제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각광을 받을 텐데 많은 종목 중에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뭘까요? 아마 이제 피부 미용하면은 다들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가지고 역시나. 왔습니다. 네. 워낙 이제 단기간에 주가 낙폭도 굉장히 좀 심했고요. 네, 근데 주가 낙폭 자체만 봐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게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이전까지 계속 추세를 위쪽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오랜 기간 좀 가격이 유지가 됐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세 차익이 오늘 좀 나와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낙폭 부분들이 그런데도 지금 거래량이 미비하다라는 부분들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사업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치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에스테틱 시장
시장에서 이 제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 활성화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좀 신제품 라니어 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승인 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 기대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0대, 40대 분들이 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좀 시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한데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40대 여성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증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시스 메디칼의 수요 제품군 자체에 있어가지고 40대 여성 인구들이 굉장히 좀 상용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40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라니어 제트 제품군 같은 경우는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필러 보톡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모성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자동차나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백 같은 경우는 한번 사게 되면 좀 오랜 기간을 우리가 좀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필러 보톡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5개월 단위로 좀 많이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요가 끊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실적 같은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개선치가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JCS 메디칼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종목이실 텐데 오늘장 조금은 조정세가 조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차익 매물이 조금 출혈된 것으로 조금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포트에 담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향후 이 조정세는 좀 언제쯤 조금 끝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보통 이제 2분기가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네. 그럼 그럴 경우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시세 차익을 좀 나서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3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월봉이 형성되는 3월 달 정도에 오히려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시세 차익을 하면서 좀 매도로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오히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여태까지 좀 순매수세로 가담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오늘 물량이 거의 뭐 나가지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물량이 협소하게 나가주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 굉장히 좀 미비하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단주로만 좀 많이 물량을 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적정 물량은 남겨두고 어느 정도 다시 좀 시세 차익 이후에 또 저가로 담을 수 있는 이 투자 심리 개선도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음 주 거래일에는 저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거래량이 좀 나오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신제품으로 조금 매출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 또 보톡스나 이런 쪽 조금 시장이 조금 많이 조금 넓혀지는 상황 속에서 이 신제품 리니어지 본격적인 매출이 조금 반영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이시스 메디칼 이 신제품 말고도 다른 데서 좀 각광받고 있는 뭐 이런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제품들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매출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을 거의 견조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판권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보다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 쪽에 대한 판권 수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니어 제트가 일전에는 좀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초음파 관련 기기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초음파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카트리지를 좀 새 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니어 제트 제품이 이번에 좀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면서 좀 신제품을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카트리지 교체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수요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이제 성형외과 쪽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있어서 카트리지를 계속적으로 교체해주는 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상용화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기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성장성을 보고 최근에 좀 매수세를 계속 좀 가담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라니어 제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가 이미 좀 품목 허가는 취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매출이 반영이 된다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라니어 제품까지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상위치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중국보다는 동남아에서 좀 입지가 굳건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유럽 시장까지도 좀 넘보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뭐 미용기기들 조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쓰다 보면 카트리지 교체가 조금 그렇죠. 불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체 없이 쓸 수 있어서 편리함 때문에 좀 수요가 더 늘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가 배팅 시간이잖아요. 종가에 확실하게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의 음봉 같은 경우는 좀 한 차례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을 코스닥 같은 게 좀 보여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지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도 충분하게 다음 거래일은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기선을 딱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중기선 부분 대해서 투자 심리도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800원대까지 정오 라인 때 좀 근접하기까지는 좀 충분히 바라봐 줄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한 8,100원대까지 좀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8,100원대를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여태까지 이어왔던 좀 중장기 추세가 좀 깨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새로운 추세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 되는 그런 타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8,100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원가율도 낮고 또 높은 가동률 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JCS 메디칼입니다. 최근 해외 여러 가지 좀 진출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조정세가 조금 나왔지만요. 이 매수 종가에 좀 배팅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9,8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81,000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동시효과 구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혼조 마감이 예상되는데요. 코스피는 0.96%,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76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34% 소폭 내리는 중인데요. 847선에 마감 예상됩니다. 양시장 이렇게 혼조로 조금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팀장님,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PDR 지수에 대해서도 수요일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좀 빠르게 좀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양시장이 좀 갈리는 좀 반응이 좀 추세가 좀 나와줬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승 오늘 같은 경우 좀 강보합권을 좀 유지해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앞전에 좀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시세 차익이 오늘 좀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증시와 어느 좀 디커플링 형상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전에서도 미증시가 낙폭을 키울 때는 저희 증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계속 디커플링 현상이 나와준다는 것은 지금 PBR 국면으로만 봐도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조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머징 시장보다 신흥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네. 이머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은 좀 우리가 가치주로 좀 전념을 해서 좀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성장주 밸류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수급 체계 자체가 좀 성장주 쪽으로 좀 많이 몰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대응주 쪽으로 좀 많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겠죠. 그럼 보통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좀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주들이 좀 어느 정도 저가만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오늘도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 상황이 뉴욕 증시에 좀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가 조금 일제히 상승을 했죠. 또 전기차주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장 또 이런 섹터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행보를 좀 보였나요? 사실상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와주긴 했거든요. 네네. 일부 이제 뭐 DB 쪽 관련된 그룹주들 제외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졌는데 일단 이제 조정은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좀 상방과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순차적으로 좀 한 시세 차익이 한번 좀 나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밸류라든지 산업성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술주는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산업군이기도 하고 지금 그만큼 시장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밸류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폭이 나올 때 저는 좀 싸게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조정세가 나오는 상황 속에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장 뭐 이 디코플링 현상을 뉴욕 증시가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장 좀 강세인 섹터들은 뭐 태양광, 우주 산업 관련해서 또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들도 좀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리오프닝 쪽에 대한 수급 사이클이 좀 들어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소외가 됐던 섹터 산업군의 수급이 들어가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말은 즉슨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럴 경우 지금 기대감에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든지 좀 소외가 됐던 종목들의 지금 수급이 들어가주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체 골고루 좀 순환매가 돌아주는 그런 시장 국면이 들어선다는 부분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늘 좀 소외주들이 좀 움직여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견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외가 됐던 관련 주들 위주로 오늘 조금 매수세 들어와줬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장은 좀 양시장이 혼조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여러분들 좀 수익 챙겨가셨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가 좀 배팅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확실한 승부 전략을 위해서 키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내일장 또 다음 주 월요일장 승부 전략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 IRA 세부 조항 특과 실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신한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여전히 2차 전지에 조금 특과 실이 좀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인사이트K 배종자 소장님께서는 뭐 지원이 많고 시간이 많다. 이건 즉 지원도 받고 시간도 벌고 일석이조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이 미 IRA 세부 조항 특과 실에 따라 탈 중국이 좀 예상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 거기에 이제 더해 주실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세 분 같은 경우도 좀 대부분 다 대답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결국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대답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실상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지침 부분들이 세부 보완이 이제 발표가 곧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세부 공제를 받을 것이냐, 혹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할 때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촉각이 나눠질 거라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한국 쪽에 대한 좀 기울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해외 쪽에 R&D 투자를 하려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 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굳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시켜도 공제가 되는데 굳이 이제 해외까지 가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좀 공장을 건설을 하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지 이제 R&D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가 좀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좀 악재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낙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중장기적인 베타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뭐 떡 먹고 알 먹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원풀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확실히 버는 것도 확실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성장성도 분명히 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빠르게 나와주면서 반도체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술주 전면적으로 밸류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도 같이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동차도 가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연결고리를 좀 찾아가지고 기술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포트 분산 투자도 좀 충분히 추천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 IRA 법안이 이제 오늘 현지 시간 이 금요일에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안이 조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 앞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간도 벌고 지원도 받고 여기에 조금 상당히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뭐 2차 전지 함께 가겠고 자동차 자율주행이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팀장님이 보시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강세 섹터 어디에 좀 집중이 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철강주들이 좀 굉장히 좀 강세 흐름도 좀 나와줬거든요. 조선도 오랜만에 좀 많이 움직여줬고 사실상 뭐 탈중국 이야기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기술적인 베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철강 수요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높거든요. 지금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 빗대어서 접근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소외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소외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쪽을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탈중국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른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기술주 쪽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은 또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좀 많죠.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한 묶음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 또 한 묶음으로 보고 그렇게 따로 보자. 좀 따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수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럴 경우는 소외주 쪽으로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소외가 됐던 섹터군들이 좀 리오프닝이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 쪽으로 좀 단기적인 수급 사이클이 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는 좀 리오프닝 쪽을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외주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릴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뭐 국내나 다른 해외 관련된 리오프닝 뭐 관련 주나 또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제일 큰 이슈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제가 이제 2년 차가 되게 되면 정부 정책 모멘텀이 좀 많이 발휘가 되거든요. 새 정부 시장에서 2년 차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정부가 올해 여행이나 휴가비에 600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한다라는 이슈가 며칠 전에 좀 나와졌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세부 법안 부분들이 발표가 확실하게 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 쪽에 대한 지원금이 확실하게 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중국과의 항공편에 있어서도 지금 월등하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증가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항공주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뭐 기대감이 뭐 죽어있다 여전히 지금도 아니다라는 관점보다는 수치가 지금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객 항공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3월에 대한 여행 수요에 대한 지표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겠지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치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항공주들도 사이클이 좀 한 번은 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업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계속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도 있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게임 섹터도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항공, 미용, 의료기기도 지금 반응이 나타나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간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베타성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접근하는 것 좀 제외하고는 좀 단타나 좀 짧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한 차례 좀 시세가 펌핑이 나와주는 경우도 대부분 좀 많이 나와주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우리가 좀 시세 차이를 한 차례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리오프닝 쪽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외주 쪽에 좀 관심을 좀 돌릴 시기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평가된 종목 이 저점 매수로 좀 들어가란 말씀을 계속 앞서부터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정부가 또 올해 여행이나 휴가비에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뭐 600억 지원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 노선 증편에도 이 리오프닝 시너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항공, 여행, 또 미용기기, 더 나아가서 게임주까지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같이 좀 지켜볼 만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광산업에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항공이나 여행주도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관망세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내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좀 마이너스 폭이 크냐라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추가 매수로 우리가 또 전략을 잡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크지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인천공항 수송치도 2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항공편이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노선이 확실하게 지금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확충까지 동남아 쪽이랑 같이 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무비자도 지금 20년에 코로나19 발병이 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5월에 이제 확실하게 해제가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행 수요는 더더욱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쉬었던 여행에 대한 관광 수요가 좀 증가를 해주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카지노 쪽도 굉장히 좀 좋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인바운드 쪽에 있어서 중국의 VIP, 드롭에까지 증가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리오프닝 쪽을 충분하게 바라보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산업들도 좀 각광을 받았던 이런 오늘장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 이 팀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만큼 리오프닝 관련주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